진짜 기분 나쁘네. 어? 하, 아이 재밌게 수학 여행 갔다. 거부를 하하하 참네 참. 아니 뭐 이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습니까? 에? 그럼 다른 어머니들부터 내가 설득을 못하겠어. 뭐야 또 핵소심 트라우마 재발이야 뭐야. 아씨 나도 슬프니까 같이 울어 같이. 그렇게나 많이? 나 돈 그만큼 없는데. 아 울지마 엄마.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. 약 잘 챙겨 드시고. 응? 쌤도 힘드시겠다.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온 거예요? 아, 예, 예. 쌤도 확 질러요. 맞짱 뜨는 거지. 근데 제가 좀 결정적인 순간에 핵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. 그러지 마요. 어? 준우 얘기 들어보니까 쌤 세상 좋은 쌤이더만. 엄마들이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쌤 편 대줄 거예요. 애들 믿고, 쌤 자신을 믿고. 세게 나가요. 응? 그럼 지민 씨가 보기에는 제가 괜찮은 선생 같아 보여요? 괜찮다 뿐. 내가 학교 다닐 때 쌤 같은 쌤만 만났어도 지금 이렇게 안 됐을 텐데. 그럼 이제 만나면 되지 않나? 응? 우리 만나자고요. 우리 사겨 보자고요. 아니 뭐 몇 번이나 만났다고요. 에이, 그게 뭐 횟수에 비례하나요? 그냥 나는 지민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빡빡 왔는데. 지민 씨는 안 그랬어요? 맞는 것 같은데 뭐. 아니 핵소심하다면서 이럴 땐 또. 이럴 땐 아니죠 남자가. 그러면 우리 사귀어요. 여기 이 순간부터. 오케이? 오케이. 진짜요? 진짜죠? 진짜죠? 거짓말한 거 아니죠? 진짜 우리 지금 사귀는 거 맞죠? 사귀어요. 호!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우리한테는 곧장 집으로 가라 그러더니. 예 지민 씨 잘 잤어요? 내 꿈 꿨어요? 아 진짜요? 아 나 농담으로 물어본 건데 진짜. 아이고 고마워요 꿈에서도 나 만나줘서. 아 그러면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요. 제가 틈틈이 연락할게요. 네. 네. 선생님. 아! 선생님 여친 생기셨죠? 어. 봤어? 어때? 엄청 잘 어울리시던데요? 되게 아름다우시고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. 그치.
그 지금 내가 착하게 사니까 이런 날이 또 온다. 어? 그 자식이 센 척은 해도 누구보다도 깨지기 쉬운 아이거든요. 쌤 진짜 쌤 맞네요. 그 휘영이라는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열받으셔놓고 휘영이는 또 되게 걱정하고 아까부터 계속 걔 걱정만 한 거 알아요? 제가 그랬어요? 아 미안해요. 지민 씨 재미없었겠다. 조금. 아 조금. 우리 엄마도 늘 1등만 강요하셨어요. 왜 100점 못 맞아? 고개 들어! 고개 들어! 100점 맞고 1등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어, 안 했어? 오한결! 그렇게 나한테 무섭고 히스테릭한 엄마였는데 왠지 그런 모습이 좀 불행해 보였어요. 그래서 엄마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뭐 결국에는 좀 잘 안 됐죠. 나중에는 학교 생활도 좀 힘들어져서 중학교 2학년 때 자퇴했어요. 결국에는 엄마가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죠. 야, 크면서 엄마 원망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근데 대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. 편찮으셔서. 뭐 그러고 나니까 후회가 좀 많이 되기도 하고 나한테 올인만 하셨던 엄마가 좀 안 되기도 했고 그때의 한결이도 좀 안 됐고 아 미안해. 갑분싸 갑분싸. 쌤 어머니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. 쌤 이렇게 멋진 선생님 돼서. 그럴까요? 그럼요. 어이구 우리 한결이 참 잘하고 있구나 하실걸요?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. 예 지민 씨. 여보세요? 선생님 저 들을 말씀이 있어요. 저 괜찮아요? 뭐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? 무슨 일 있어요? 저 시간이 좀 필요해요. 무슨 시간이요? 쌤하고 계속 만날 수 있을지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자격이라뇨. 제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, 쌤. 미안해요. 지민 씨? 지민 씨, 오늘 잘 지냈어요? 공부도 많이 하고? 그래요. 천천히 생각할 시간 가져요, 지민 씨. 기다릴게요. 기다려야지. 괜찮아질 때까지. 쌤, 잠깐 뵙고 상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오, 상담. 언제든 환영. 지금 학교? 밖에서 뵙고 싶은데요. 찬열아. 쌤 왔는데 아직 안 왔어? 쌤, 그 언니 만나셨어요? 요 너무 자식이. 날라고 쌤. 지민 씨. 저 쌤 이제 안 만나요. 돌아가세요. 예, 저 돌아갈게요. 근데 잠깐 얘기 좀 해요. 선생님. 전요 선생님이 좋아해 주시기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. 저 지금 취직도 안 돼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
집엔 줄줄이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 천지예요. 뭐 선생님 직장도 안정적이고 좋은 사람이라 계속 만나고 싶은데요. 그럴수록 자꾸 자격지심이 드네요. 무슨 그런 말을 해요.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저 먼저 가볼게요. 이거 시원하게 드시고 가세요. 저 지민 씨. 서운했어요? 나 안 보여서. 아, 저기 이거는 자소서 관련된 책이고요. 그리고 이건 자소서 꿀팁 모아놓은 거. 그리고 이거는 영어 시험 핵심 정리집. 그리고 이거는 적중률 100% 상식 100과 그리고 이거는 네, 면접 필살기 사례본 이 정도요. 이걸 왜? 저 갈게요 그러면. 쌤! 이게 다 뭐예요? 아, 제가 사실은 지민 씨가 마음 열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려고 했는데 암만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도와가면서 기다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. 아, 우리 영어 공부 카페도 개설을 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매일 자료를 줄 테니까 좀 보시고 가끔 숙제도 낼게요. 첨삭도 해주고. 제가 이래봬도 티처잖아요. 옷 티처. 아, 갈게요. 일하는 중이니까. 아니, 쌤. 근데 이런 부담스러운데. 아니, 부담 갖지 마요. 제가 지민 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? 안 되나? 지민 씨가 절 만나고 안 만나고는 지민 씨가 알아서 해요. 알았어요. 예, 갈게요. 저기 지민 씨, 여기가 여기 학교니까 좀 진정해요. 진정해요. 저 아니 괜찮아요. 뭐 아님 말고 정신. 오늘 뭐 쇼핑 갈까요? 고기 먹으러 갈까? 저 합격했어요, 쌤. 나 합격했어요. 진짜요? 잠깐만, 지민 씨. 일단 여기를 떠요. 자. 야, 진짜 꿈만 같네. 응? 지민 씨가 합격을 다 하고. 근데 화장실을 간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지? 뭐예요, 지민 씨? 쌤, 나 기다려줘서 고마워요. 그리고 항상 든든한 힘 돼줘서 고맙고요. 오늘 내가 정식으로 프로포즈합니다. 우리 사겨요, 쌤. 허? 네.